안녕하세요. 김편의 프리뷰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독일 T+A의 플래그십 인티앰프 PA3100HV가 되겠습니다. 8옴에서 300와트, 4옴에서 500와트를 내는 대출력 솔리드 앰프인데요. 개봉기부터 외관, 인터페이스, 설계 디자인, 그리고 간단한 시청 소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하이파이 클럽에 입고된 제품 개봉기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PA3100HV 설치를 끝냈는데요. 일단 음악을 들어보니까 진공관처럼 온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음의 무게감이 있는 것이 역시 그 하이볼티지 테크놀로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판 섀시를 좀 만져보니까요. 확실히 고전압을 흘려서 그런지 상당히 뜨뜻합니다. 이게 클래스 AB인데도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듦새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2018년에 이 T+A 독일 현지 공장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 역시 독일 사람 특유의 그 꼼꼼한 장인 정신, 이런 게 아주 돋보였었는데, 그것이 이 제품에도 그대로 묻어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앰프 외관도 많이 보지만 안에 내부 설계를 상당히 꼼꼼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 인터넷에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참 보는 맛이 좋더라고요. 과연 이 T+A의 하이볼티지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입력단, 프리단, 파워단, 전원부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시죠. 네, 앰프 밑에서 바라본 겁니다. 대형 토로이달 전원 트랜스가 상판에 매달려 있고요. 커패시터 12개도 상판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열핀 안쪽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가 채널당 8개씩 푸시풀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네, 위에서 바라본 프리뷰입니다. 좌우 채널 미러형이고요. 뒤쪽에 입력단, 앞쪽에 제어부가 역시 겹겹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열핀에 붙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8옴에서 300와트, 4옴에서 500와트 출력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분리형 프리앰프, 파워앰프 이 구분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PA3100HV로 몇몇 곡을 들어보니까요. 확실히 같은 인티앰프라도 어나더 레벨이구나 이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역시 T+A는 어떤 앰프를 듣더라도 크게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 인티앰프 플래그십인 만큼 여러 곡을 들어봐도 호소력이 있고 특히 진공관처럼 온기가 도는 그러면서 무게감 그리고 해상력도 받쳐주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음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편의 프리뷰 이번 편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좀더 준비를 해야 하고, 재미난 에피소드, 그리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